여기 대관령 횡계 쪽에 감자 작업합니다. 감자 작업하는 데 왔습니다. 감자 작업하는 데. 지금 여기는 이제 요새 일하시는 분들이요.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. 외국에서. 근데 여기 옛날에는 일하고 이러면 밥을 해줬는데 지금은 일하시는 분들이 밥을 다 싸갖고 다녀요. 안녕하세요. 그래갖고 앉아갖고 식사들 하시느라고. 감자 작업하는 곳입니다. 와우, 감자를 트랙터로 이렇게 놓고. 감자입니다. 강원도 감자. 감자바우. 감자를 저기 외국 근로자분들이 트랙터로 이렇게 감자를 캐놓으면 굵은 거를 또 굴려서 화장품 냄새 난다. 엄청 빨라요, 엄청 빨라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엄청 빨라. 부대에 보면은 감자를 이렇게, 아, 이건 큰거 골라놨구나. 이건 크다. 이건 굵어요. 근데 요 감자 캐고 난데 보면은 여기 지금 때롱때롱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. 때롱 보이나? 예. 때롱때롱 조그마한 것도 하나 있고, 예, 요러는 건 버리는 거예요. 작업하고 나면 트랙터로 그냥 확 갈아엎기 때문에 별로 이삭죽게 할 것도 없습니다. 네. 사진을 좀 찍어도 되라고 물어보고,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 그래갖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반찬이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. 저거는 돼지고기 반찬, 이거는 버섯, 요거는 당면. 어느 나라에서 오셨을까요? 베트남, 태국, 라오스. 이건 소세지. 근데 밥을 잡수시네. 밥. 사시는 나라가, 사시는 곳이 주식이 밥인가 봐요. 기물. 밥을 다 드시고 김만 잡수시네. 무슨 맛으로 먹지?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 갖고 여기 지금 보면은 감자밭 작업하는 옆에 무밭이 있거든요. 무밭. 좀 전에 제가 좀 여쭤보니까 전기가 안 통한대. 전기가 안 통한대. 들어가서 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. 여기가 대관령 흥계 쪽에 무가 잘 돼요. 감자도 잘 되지만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무밭이거든. 한번 보세요. 우와, 무 보세요. 이거는 뽑으려면 아직 더 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무가 맛있어요. 이제 찬바람이 나야 돼. 원래 무는 찬바람이 나야만 있어. 봐봐요. 와, 색깔이 지금 굵기가 이렇게 굵은데 이게 앞으로도 많이 더 크거든.